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식 안보실장님 겸 국방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 향해서 쳐들어가자, 붕짜자, 붕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네, 사실관계만 확인할 네. 겁니다. 예, 두 번째 PPT.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5.16 쿠데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쿠데타지만 혁명이다. 사회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에 그리고 전두환 씨가 일으킨 1.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에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위에 거는 맞는데 뒤에 거는 뒤에 거를 생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 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잖아요. 예. 지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자, 세 번째 특정 말만 따가지고 연결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아니, 왜 자, 있는지는 지금 PPT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예. 피의자입니까? 왜 꼭 원하는 대답만 들으라고 해요? 세 번째 이완영이 비록 외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건 사실이다 말씀하신 적 있죠. 그 뒤에 또 다른 국회의원 시절 PPT 네 번째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고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발언하신 적도 있죠. 앞뒤 자르고 자기의 유리한 주장만 연결시키는 저한테 유리한 주장이 여기 뭐가 있습니다. 자, 저는 비서실장님 전 뒤에 뭐 친일 발언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자 안보실장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 뭐가 됐다는 건 시간 문제 쳐들어가자 붕짜자 붕짜 이게 안보 정책에 대해서 너무 그 안보실장님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예. 다음에 박정희 5.16 쿠데타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두환 1.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사회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다. 그 다음에 공백기에 나라를 구해야 해서 나왔다. 이건 이제 본인의 안보관과 이 두 분이 유사하기 때문입니까? 아니, 5.16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제가 해도 되고요. 저 12.12 관련돼서는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지만은 다른 예. 사람이 없다, 지금은. 구테타가 알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안보 정책이나 그 안보 주관적 판단이나 이런 거에 맞으면 어떨 때는 군통승권자인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야 되고 어떨 때는 쿠데타도 5.16에 대해서도 옹호하시잖아요. 비서실장님 저는 이분이 대통령 곁에 안보실장으로 적은다나 대한민국 그 군을 통수하는 국방부 장관으로 대통령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정책적 판단에 맞지 않으면 군통수청가인 대통령을 모가지를 따거나 쿠데타를 해도 옹호하실 분이잖아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안보실장이 정책적인 판단, 안보에 대한 개념, 안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경감부의 일방적인 주장이요. 논리 비약입니다. 비서실장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비서실장님께서. 네. 제 관련되니까 제가 답변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나라의 장군은 김관진 장군이었습니다. 김관진 장군이 최근의 인사에 대해서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영은 국방부 장관의 임명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적임자의 인선이라고 평가를 한 점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아니, 본인의 판단,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안보관과 다르면 군통수권자에 대해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 분이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안보관과 재임 중에 그 견해가 달라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 억지로 하는 억까라고 그럽니다. 묻지 않았어요. 그럼 저한테 신장식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할 테니까. 군사 모가지 따자. 군사 쿠데타도 또 공모하고 네, 신장식 의원님. 네. 아니, 앞뒤 내용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신장식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